자, 서두가, 아닙니다. 이 언니네 집에는 특별하게 지금 반란도 없고, 특별하게 지금 해야 될 적이가 없네. 이 첫 번째로 제일 나쁜 사람부터 먼저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상으로 너무 오래 기다린 관계로 이제 천천히 봐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아저씨를 지금 봐주기보다도 지금 언니 먼저 얘기가 나오네. 식구들 중에서 제일 괜찮거나 제일 나쁘거나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뭐 일하고 있는 거 있어요? 바빠? 네네. 되게 바빠. 네네. 바쁘게 막 왔다갔다 하는 게 막 보여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도 애들이지만 막 가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갖고 지금 하는 일을 다니는데 뭔데 이렇게 바빠? 막 겁나 바쁘네. 그리고 아저씨가 네네. 원래는 이 지금 이 집안에 지금 언니나 아저씨나 무슨 사업적으로 지금 운대가 열려야 되거든요. 사업하는 것 쪽으로. 네. 근데 만약에 그 일을 안 하시면 하면은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네. 뭔가 사업적으로 지금 열릴 일이 생기네 두 부부한테. 네네. 있어요? 사업? 그냥 회사 다니는데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뭐 하려고? 네.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재테크 그냥. 그것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투자해서 하는 게 사업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해보고 있어요. 이미 했어요? 네. 그 뭐? 했다고 봐야 되는데. 하셨어 이미? 네.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그거 한 거? 왜냐면 굉장히 좋은 일 같으면 제가 어우 잘하셨네요 이렇게 하셔 이렇게 물어 자꾸 제가 이렇게 되돌림표를 물어본다는 거는 뭔가 상황적으로 나중에 지금 뭐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되돌림표를 물어보는 거 원래 물어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꾸만 찍고 넘어가려고 잘 되고 있냐 지금 잘 제가 하셨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랑은 안 하는 것 같고. 아니 지금 언니 얘기하잖아. 언니가 지금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지금 예, 예. 자기가 뭔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이 두 부부의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언니는 바쁜 거 같은데 지금 두 부부를 봤을 때 뭔가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뭔가를 차렸다 했다 벌렸다 이런 상황이거든. 예. 근데 언니를 딱 넣으니까 상황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런 나쁜 말을 못 할 것 같고 네네. 왜냐면 내리막 탈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됐나 했나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어느 정도 됐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냥 저기 집을 팔고 집을 다시 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지. 그것뿐이에요? 그거고요. 제가 이제 개인사업자 회사 애들 그래 가르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집 팔고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왜 아까 내가 그 조그만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냐면은 사람으로 속을 썩을 수도 있고 이제 속을 썩었는데 썩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지금 지금 첫 점사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했는 줄 알고 이 언니가 이거 아니 그러니까 했다기보다 회사 소속인데 이게 사업자예요 제가. 사업자는 어차피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인 사업자 이름으로. 그쵸. 회사인데 개인 사업자 그걸로 하는 건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그냥 게 보여서 포기하고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알바 다닌다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거 일은 좋으니까 내 하는 일은 좋으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나는 속으로 이미 답을 지금 받았거든. 근데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기운을 죽여야 되나 안 죽여야 되나 나도 순간에 몇 초 동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상황이 돼서 그래서 내가 돈을 그걸로 인해서 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하던 일이고 10년 동안 하던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집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금 팔고 이제 새로 지금 아파트를 하나 이렇게
조금 피를 주고 살려고 하는. 아, 그거는 그냥 사업이 아니지. 그거는 그냥 이동수고. 내가 지금 문서운이고 그런 거는 문서운이고. 그걸로 인해서도 돈을 버는 거면 사업 아니에요? 그거는 사업자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 그냥 돈을 버는 거지. 아, 사업자가? 응, 그건 사업자가 아니고. 회사는 사업자, 신랑도 똑같은 일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 두 부부의 무슨 사업하는 일, 이게 보인다고. 신랑도 잘 안 돼요. 이 언니가 점사를 많이 보러 다녔다 그러는데 내 말을 빨리빨리 대답을 못해. 그러면 자꾸 점사가 이 끄트머리로 간다니까. 제가 아까 제가 그냥,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 두 부부의 무슨 사업하는 게 있나 봐야, 사업하나 봐야 무슨 사업적으로 이게 벌려야 되는데 벌리는 건지 하는 건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하고 있어요 이러든가. 나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저는 새로운 거 하는 줄 알고. 지금 이걸로 이제 재테크해서 돈을 버는 거 그거 생각했어요. 아, 그게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네, 사업자가 있으면 하는 거고 지금 두 부부가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신랑이 내가 회사 다니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부가 사업적으로 뭐가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내가 아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이상한 얘기 막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내가 언니가 바쁘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다 하긴 하는데 내가 사람으로 칠 일이 있어서 내가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 좀 안 되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언니가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이제 다 씨부리고 얘기할 때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언니부터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해 준 거야. 지금 그 기운이 언니 운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속을 썩였다고 그러는데 내년 후반기나 좀 돼야 조금 풀린다고 얘기를 할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풀려도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속속이고 힘든 거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그러니까 잘 겪었고 아마도 그게 마지막 고비였으면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직은 사람으로 속속일 일이 한두 번이 더 있어. 그럼 관둘까요? 아마 그만두지 못할 것 같으네. 네, 뭔가 끄트머리가 있어서 지금 돈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돈벌이는 현차나 돈벌이는 현차인데 내가 그거를 목숨 건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손도 못 놔. 맞아요. 응, 손도 못 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갖고 있고 내년 후반기쯤 되면은 좀 풀려.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 사이에서 지금 운세적으로 봐서는 둘 다 별로야.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거야,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내가 어떤 거를 차라리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내가 이거 본격적인 사업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닌다 그런 거에서 차라리 돈을 벌어. 아, 그런 거에서 돈을 벌어요? 응, 벌 수 있다고.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인 직업에서는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손해나고 막 이래. 이거를 해요, 그래서. 집. 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이 더 낫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없애지 말고 보류만 그냥 내비두고 보류가 아니라 그냥 내비를 두고 가 외에서 우연찮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언니가 하려고 그러는 거, 네, 뭐 새롭게 거. 하려고 그러는 거 거기서 툭툭. 자, 언제? 음력 4월 달. 근데 지금 음력 4월 달에 올해 윤자리 들었나? 자, 이 두 부부 중에서 특히 언니 네. 4월 달에 사고 수 있습니다. 운전 혹시 하나요? 예예. 예. 사고 수 조심해야 돼. 이게 뭐냐면 내년 후반기가 넘어가서부터는 풀리기는 하지만 내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운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관제가 엮여.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제잖아요. 그래서 남이 치는 것보다 내가 쳐. 음력 4월 달만 조심하면 돼. 조심할 걸 내가 먼저니까. 언니한테 그런 기운도 있지만 돈 버는 것보다 저는 나쁜 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봐준다고. 그래서 언니가 동분서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와중에 내가 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치는 사고? 치는 사고. 근데 뭐 많이 다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치는데 그게 이제 속속을 일이 생, 그게 바로 뭐야? 구석, 간제. 그럼 5월 달이네요? 양력으로? 그러겠죠.
그럼 5월 달에는 저는 이제 말이 나올 때 양력이면 양력, 음력이면 음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4월 달로 지금 보이는 거야. 음력 4월 달에 특히나 몸조심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운전 진짜 조심하시고 어쩜 내 말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4월 달 고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번다 안 번다 이 얘기는 지금 안 나와.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가 봐요. 올해는 이제 2020년도 지금 2019년도인데요. 다 가서 내년 거를 봐주는 거야. 2020년도. 이제 두 달 거 남은 거 봐주면 뭐 하겠어. 근데 일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봐주는 거니까 그렇고 아저씨랑 뭐를 해도 괜찮기는 해요. 같이 하셔도 괜찮기는 하는데 주로 언니는 외부를 많이 뛰는 일을 많이 해야 돼. 바깥에서.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금전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는 별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없으니까 요 나쁜 거 요것만 조심해야 되고 또 지금 언니가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는 그 사업에서 같이 하실 건가 또 아저씨하고? 아니 우리 신랑은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머리 아파하고 골치 아파해서 그냥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여기도 팔아야 되고 앞에 백일동이라고 또 있어요 어진마을 거기도 팔아야 지금 판다고 내놨는데 제가 좀 비싸게 내놔가지고 안 팔리고 있거든요. 비싸게 말하네 지금 본인이 비싸게 내놔가지고 안 팔린다고. 2억 1000이면 팔릴 것 같은데 2억 2000에 내놨어요. 그 정도로는 팔리는 금액에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면 살 사람이 있으면 트라이를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안 되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속썩이면서 안 팔리지 않아? 좀 기다려봐요. 그냥 더 갖고 있을까요? 그냥 팔을까요? 그냥 기회가 돼서 내놨을 때 기회가 돼서 팔리면 팔고 말면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언니가 손해보면서 팔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많이 손해볼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두 개 다? 왜냐면은 2022년도 두 개 다 저게 새로 이사를 엄마네 집이 백일동이고 저희가 백사동 사는데 분양 그거 하나 받은 거 양쪽으로 지금 제가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거 두 개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서 글로 이사 가고 이게 구축이니까 팔라고. 두 개 다 내놔도 두 개 다 나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 두 집 다 이사 가도 운이 괜찮을까요? 24년도? 예. 네. 분양이 입주가 그때예요. 지금 2020년도인데 그러니까 4년 뒤에 2022년 아니 2022년 4월하고 7월인가 이렇게 4월 그때 넘어서 22년 그러니까 22년 예 왜냐면 그때 아파트가 다 지게 돼요. 아 그때 들어가시는 입주예요. 거예요? 예, 입주예요? 예. 그 지금 이사 간다고 안 했어 지금? 아 이거는 이제 전세 끼고 팔려고. 근데 그때 가서 팔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를 끼고 팔고 그때 이사 가려고. 상관없어요. 두 집 다. 두 집 다. 두 집 다 내놔도 어쩌면 동시에 같이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 막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를 끼고, 예를 들어 2억 2천에 팔린다 하면 1억 8천에 전세를 살면 4천만 원만 우리가 받고 파는 거죠. 그렇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거를 재테크해서 저는 그걸 사업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버는 거는 사업은 사업이죠. 그거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돈 버는 건 다 사업이야. 왜냐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회사 소속으로 해서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사업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말하는 건지 아까 처음에. 토탈적으로 다. 이 사업도 그렇고 저 사업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이거잖아요. 지금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는 거. 그리고 원래 기존에 하고 계신 게 있잖아. 기존에 하고 계신 거 지금 두 부부가 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이제 같은 회사지만 다른 지점에서 일을 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이 내가 사업자를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회사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소속인데 그래도 사업자가 있잖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언니 직업이나 지금 재테크하는 직업이나 사업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그냥 내가 뭐 물건 파는 거 이런 장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재테크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돈 버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는 뭐 지금 좀 침체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로 지금 이 두 번째 직업 가지고 언니가 움직이셔야 된다고. 아 괜찮겠어요?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사업적으로는 부진하다 그랬는데 뭐를 팔고 그냥 일반 물건 이런 거 팔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적인데 그 땅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엔 지금 살고 있는 거를 팔고 신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아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2억을 주고 샀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갖고 예를 들어서 2억 5천을 받든지 뭐 2억 몇천을 받든지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조금 들여서 뭔가를 사가지고 이걸 또 넘기고 내 이름 아닌 걸로 해서 또 막 넘기고 아니면 빨리 팔아야지 뭐가 되는 거고 지금 막 상황이 지금 이런 거잖아. 그런 거 해도 괜찮겠어요? 하시라고 아까 내렸잖아. 본격적인 직업은 내비두고 제가 두 번 얘기하게 만드네. 본격적인 직업은 내비두고 가외로 내가 시작하는 게 엉뚱한 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 아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돈 벌지 어떻게 알아. 근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을 탁 컴퓨터에 얹어져가지고 하면은 내가 거기서 돈이 생기는 거잖아. 원래는 내가 비싸게 내놨는데 이 비싼 것보다 어떤 눈멀은 인간이 좀 더 비싸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격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봐서는 언니가 내가 볼 때는 손해보고 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도 되고 특별한 건 아닌데 자꾸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사업적으로 언니가 힘들고 왜 또 사람한테 구설도 오르고 제가 사람 때문에 속 썩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썩으셨다며. 엄청 힘들었어요. 그걸로 겪고 나간 거야. 아휴 죽을 뻔했어 나. 그러니까 그걸로 겪고 그렇다고 관두지도 못했고 아니 그만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한 곱이 넘어갔어요. 그걸로 그 겪은 대신, 거야 언니는 그 대신 돈은 거기서는 조금 돈을요 안 까먹고 본인이 안 아픈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이게 지금 이걸로만 이렇게 그나마 무슨 운세가 진짜 무슨 뭐 조상님이 나라를 세우셨나 뭐를 세우셨나 똑같은 뭐 삼재가 꼈든 뭐 이별수가 있든 뭐가 있든지 해도 안 까먹고 이렇게 잘된 거는 분명히 조상떡이 있는 거라니까. 지금 서서히 지금 하는 게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거 돈을 많이 움켜쥐는 거는 정말 내년 후반기쯤이면은 많이 괜찮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움츠리고 계셨다가 이제 원래 팔고 막 이렇게 한 물건도 내년이나 가야 저는 좋은 게 느껴져. 내년 4월 이후에 명의 하나 변경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신랑으로 할까요? 제 이름으로 할까요? 공동으로 할까요? 그래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어. 안 되나? 공동으로 하면? 공동 되겠죠? 근데 제가 신랑한테 언제 몇 월 달? 이게 4월 달 정도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명의 변경할 수 있는 그게 열리거든요. 그럼 4월 달이나 뭐 5월 달에 할까 언제 하는 게 좋으려나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 이후에는 언니 이름으로 해도 괜찮아. 아니 근데 신랑이 삐져 있어가지고 신랑 이름으로 해준다고는 했는데 근데 그거 하는 거 뭐 좋아해? 아니 신랑으로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내가 이제 운세적으로 딱 봤을 때 그래도 언니 운이 조금 났으니까 두 분을 봤을 때는 내년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말고 그래서 원래는 확 풀리는 게 언니 요 달이 지나야 돼. 아, 제 생일이? 이게 지나야지만 이제 운세가 바뀌면서 문서에 운도 들고 금전에 운도 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치고 빼고 치고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내년 3월 달 정도에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 원래 돈 갚아는 거 아니잖아. 치고 빼고 치고 현금이 있어야 좀 되긴 하는데 현금은 뭐 얼마 안 있어도 되지. 숫자로만 버는 거야 그러면? 근데 떨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야. 돈이 생기는 거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치고 빼고 했더라도 지금은 본전치기나 이것만 내 재산만 네, 부러지 유지하는 정도. 재산이 부러진다고 하지만 진짜 돈 버는 건 내년부터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때까지 많이 벌리지 말고 그러니까 많이 벌리지 말라는 제 거 그냥 제 거 그냥 이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이 벌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생돈을 끌어다가 어디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안전빵으로만 가시라고 여기 지날 때까지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좀 만질 수 있어.
그게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내년 후반기. 요거 딱 지나면, 내가 운세적으로 그 금전운이 좀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돈이 안 잡아지는 돈이 그때는 잡아지니까 그게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땡겨도 봐봐 벌써 사람으로 치지. 그래도 그나마 내가 금전으로 안 치고 그러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자, 음력 4월 달에는 꼭 언니는 요것만 조심하면 요것만 피해서 가면 이걸로 인해서 자기가 손해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돈 버는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죠. 아니 부부 사이까지 다 좋으면 자기네가 무슨 뭐 저기 어찌 됐든 간에 뭐 어떻게 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아까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언니가 바쁘게 만지고 움직이고 오지랖도 넓다고 한다는 얘기가 모두 다 포함된 얘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참 안 좋다 내가 그런 거야. 뭐를 말도 잘 대들어 못하겠고 어차피 다 나가는 거라서 여기서 편집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삐처리 한다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까 저분들처럼 이제 끄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근데 언니가 혼자 있는 건 안 보여. 저요? 신랑? 저 가족이. 아니 언니가 그냥 혼자 있는 건 안 보인다고 알아서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특별한 아저씨나 이런 신랑이나 무슨 특별한 이별수나 막 이런 거 이런 거는 안 보인다고. 아 헤어지는 거? 그러니까, 못 헤어지지. 그런 건 안 보인다 그 예, 얘기야. 예. 돈 많이 벌어 다녔다면서 척하면 삼천리로 알아들어야지. 아. 그래서 어려서 언니가 혼자 있는 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나쁠 때가 있거든. 근데 언니가 어떤 사람은 다 뒤져가고 3대 때 죽어라 죽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니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뭔가 나빠도 나쁘지. 근데 내가 둘이서 무슨 나라를 위한 조상님이 계시는지 어찌는지 이게 금전복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돈복이죠. 돈복도 있고 입을 수가 없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걸 돌려서 얘기하느라고 혼자 있는 게 안 보여. 알아들을 줄 알았지 나는. 혼자 있는 게 안 보여. 제가 말을 예쁘게 한 거지 그냥. 아 둘이 이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언니가 혼자라면 지금부터 보는 이 아저씨만 혼자 딱 있었을 때는 지금 돈복이 없어요. 언니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나마 돈이 지금 받쳐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밭과 논이 잘 어우러진 거야 지금.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다 본 줄 알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얼마큼 기고 센다는 거를 모르는 거야 이 남편들이. 지금 바깥에 이 내조로 이거 돈을 끌어들이는 거를 여자가 돈복이 없으면 꽝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언니는 돈복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때가 잘 기다렸다가 지금까지도 무던히 잘 살아왔겠지만은 요거 끝나는 동시에 내 생일달이 끝나면서 여기 기가 나쁜 운이 나가면서 왜냐면 바람 부는 기거든. 그러니까 그 바람 기는 게 나가면서 내 생일달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한 방에 브루스가 올 수도 있어. 돈 버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쩍쩍쩍쩍 모았는데 진짜 징그럽게도 돈이 안 되고 찌극찌극 안 되고 막 이랬던 게 갑자기 한꺼번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게 언제? 내년 후반기 때부터. 그래서 운이 열려. 그러니까 직장 이동수는 혹시 후반기 이후에 있나요? 제가 워낙 여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어디 가도 힘들어요. 지금 때가 그렇다고. 지금 이 언니 지금 운세가 그나마 내가 그랬잖아 아까 돈 안 까먹고 지금 유지하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거라고. 그러니까 직장은 저는 안 옮겼으면 좋겠어. 내년 생일 지나서도? 아마 그때 되면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풀리면 굳이 옮길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야. 그래서 그때 풀리면 굳이 뭐 그에 옮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뭐 굳이 이 직장으로 지금 목매어 있는 거 아니니까 저는 그냥 내버려 둬도 굳이 그 직장 얘기를 언니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하시네. 나는 별로 직장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지금 이 점사에서는.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힘든 거는 내가 그랬잖아 많이 관두려고 했었거든.
힘든 건 다른 사람 다 3년 5년이 힘드는데 언니는 그나마 돈 안 까먹고 요걸로 힘든 게 다행이라고 그걸로 떼어간 거라고 뭐라 그래서 내가 조상님이 나라를 세우셨나 봐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런 좋은 기운이 언니한테는 받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좀 때에 따라서는 무던무던하게 좀 좋은 일도 좀 하시고 그러면은 그것도 안 묻혀져 가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아이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볼 때는 돈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에요. 여태까지 온 사람도 다 돈 때문에 질질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내가 가족을 이렇게 봤을 때 특별한 게 없네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딱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니 사고수만 딱 보이더라고. 그 내년에 올해는 다 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도 12월 달에 걸쳐져 있으면 제가 12월 달이라고 언니 겨울에 다음 달에 몸 조심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두 달은 다 이제 그냥 흘러갈 건가 봐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하여튼 핸드폰도 잊어버려서 그 이걸 못 찾는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마지막에 전화를 받아주셔가지고 갔다가 그 모서리에다가 팍 해가지고 차 또 펑크 팍 나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건 뭐냐면 언니야 조금씩 자꾸 차 어디 부딪히고 그 다음에 내가 남편하고 자꾸 싸우잖아 이거 시초야 언니라고 힘든 일 없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렇게 살지만 조금 부딪히는 그 살들이 끼어가지고 나중에는 진짜로 아저씨하고 진짜 큰 싸움이 나거나 가다가 사고수 진짜 크게 나요. 이거는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태까지 언니가 겪어보지 않았다는 삼재 땜을 겪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제가 그거 했었던 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까지도 괜찮았다가 그냥 진짜 한 방에 빵 날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언니가 여태까지 조심조심 해온다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이렇게 갔는데 그동안 이렇게 내가 몇천을 모으고 1억을 모으고 2억을 모으고 이렇게 했던 게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 지금까지는 내가 언니가 그냥 유유하게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정도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지 사람 때문에 속 썩은 거는 지금 근데 정말로 사람 때문에 속 썩고 배신당하는 거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든지 내 자손이 사고로 죽었다든지 이런 게 진짜로 내한테 힘든 일이지 뭐 어떤 꼬임에 빠진 어떤 사람이 내 말을 해 뭐 이 말을 해 이것 때문에 속 썩게 해준다고 그래 안 해 이런 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있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같은 경우 안 힘든데 지금 딱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여기 식구들 중에서 딱 혼자라서 다행이네. 이 삼재가 딱 혼자 자라 이게 잘났잖아. 그러니까 이 땜을 하고 가지 언니야. 그러니까 요만큼 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아까 제가 그러는 거야. 나중에 후반기 때는 그 돈을 벌면서 대신에 까먹지 않고 묵혀뒀다가 후반기 때 가서는 찾는다고 점점점. 그런데 요 사고 한 방으로 내가 조심하라는 건 자기 사고 한 방으로 혹하니 돈도 많이 나가고 관제도 끼면서 관제가 끼면서 내 나쁜 운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삼재구 지다리고 나발이고 나중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 여파가 제일 먼저 이제 금전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간에 이제 속 새기는 일 막 멀쩡하게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막 속을 새기거나 자손이 속을 새기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 벌다고 자만하실 필요도 없고 돈이 뭐 내가 이런 재테크를 잘한다고 내가 자신만만하게 있을 그럴 때가 저는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에 무슨 풍파가 있고 그래도 그냥 이게 내 탓이려니 하고 지금 올 내년은 그렇게 나를 내리고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발톱을 숨기고 숨죽이고 좀 있어야 더 이상 나쁜 게 발동을 안 하고 이런 사고수도 그냥 피해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의 갈등 나가서 나한테 구설을 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잘난뽕이고 잘난뽕은 안 하시는 분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지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도 커지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깔라고 그러고 이런 게 인간의 본능으로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년까지는 잠잠히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네요. 네. 왜냐면 언니한테 너무 그 광이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나는 거. 내가 뭔가 하면은 나는 자신 있어. 아까 얘기더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너무 자신 있는 일에 한 방에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올 내년은 조금 내리시고 약간 큰 소리를 치고 싶어도 조금 약간 뒤돌아서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용히. 조금 그렇게 잘 될 것 같아. 그래야 손재수를 막을 수 있는 길이야. 손재수, 나의 가정 풍파, 바깥에 나가서 인간관리 이런 게 언니가 자꾸 잘난 뽕을 하면 할수록 그런 일들이 더 커져서 그야말로 삼재팔란을 겪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무난히 잘 겪고 갔다가 후반기에 이제 버는 거지. 네, 그래서 그동안 움츠리고 고생했던 거 나 정말 잘했어 이래가지고 후반기 때 되면은 많이 찾지 않을까. 그래서 21년도 22년도 뭐 이거는 어차피 돼 있는 거고 새롭게 또 하실 거 있잖아요. 거기서 또 뻥튀기처럼 튀길 수 있어요. 언니가 조심해야 될 건 그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차피 이제 가차원 동네에 사시니까 팔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어려운 고비에 놓여져 있으면은 하면은 제가 그거는 안 된다 뭐 이만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그건 얼마든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네. 꼭 굳이 이렇게 안 오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줄까. 왜냐면 맨 지금 언니가 마지막 지금 분이시고 같이 자기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인가요? 네네, 둘 다 학생, 대학생인데 공부 못해? 누가? 얘네들, 큰애가 아, 둘째는 잘하는데 공부 못해. 여기 지금 이거 보잖아, 이거 누구야? 22살 이거 딸? 그 첫째? 공부하면 답답해. 첫째인지 몰라, 이거 모르겠어. 제일 먼저 답답하대, 여기 하기 싫어. 그래야 하기 싫어. 얘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왜 자꾸만 공부시키려고 그래 언니? 아니, 해야 되니까. 악기도 음악도 시켰는데 그것도 싫대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래 얘는? 그래서 어때? 일단은 내년에 올해까지 학교 다니고 내년에 휴학을 해서 돈을 벌겠대요. 돈을 많이 벌겠대요. 대학교는 일단 졸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졸업을 시키시고요. 네. 일단 졸업장만 따라 그래. 일단 그렇게 꼬셔야 돼. 근데 따라고 했는데 내년엔 휴학하고 30살 안에만 딴대요. 얘가 지금 변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동도 있고 내가 자기가 한다면 또 하는 아이야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못 말릴 거야. 언니도 못 말리고. 못 말릴 거야. 근데 그 맞아. 이 아이는 장사적으로 시키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 근데 졸업장은 따야지. 그래도 어디 가서 보면 명함을 내밀려면은. 그러니까 서른 살 안쪽에 하지 말고 빨리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빨리 해놓고 해야 자기도 안정을 취해. 그래 얘기했는데 고집이 세네. 그것 때문에 조금 요새 못 말려. 범띠들은 못 말려요. 그것도 자식이 크니까요. 또 엄마 말도 안 듣더라고. 엄마 아빠 말도. 그래서 나는 이 아이는 졸업장은 그냥 폼으로 따놓고 장사 같은 거 시키면 잘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한대요. 지금 그쪽에서 좀 잘 하더라고요. 지금 못하면 졸업장 안 딴 거 후회할 거라 그러세요. 지금 얼른 따놓는 게 나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졸업장만 따면 되잖아. 어차피 공부에 취미 없어. 취미 없어. 나중에 돈은 많이 벌려나요? 지금 그 얘기 해봤자 지금 무슨 뭐 내가 좀 아까 얘기해줬잖아. 지키면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또 우리 두 번째는 이거 가만히 내비둬도 잘하는데 얘는? 예. 가만히 내비둬도 지가 알아서 아주 이것이 원래 첫째가 돼야 되는데 바뀌었어. 바뀌었어. 제가 볼 때는 위아래가.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내비둬도 잘하고 그리고 큰 변화 없이요 꾸준하게 잘 해낼 것 같아. 아이가 전공이 뭐지? 물리학과 간다고 하더라고. 원래 이제 의대 생물학과 쪽으로 했는데 얘네들 둘 다 미국 살아요 지금. 근데 미국은 의사 되려면은
14년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는 14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 돼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서 사회생활 한다고. 두째? 두째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을 탁탁 하고 갈 곳도 벌써 다 정해놨어. 뭐를 해야 돼요? 의학과로 다시 바꿨대.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었어 언니네는.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근데 뭐 요즘에 그거 하겠어? 그래서 자유롭게 하니까 아무튼 요 아이는 장사를 시켜야 돼.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걸 하고 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괜찮습니다. 다 해갖고. 우리 막내인가? 네. 걔는 2월 달 정도에 걔도 미국 보내려고 하는데 가도 다 보내. 언니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그래? 아니 애들을 위해서 애들. 애들이 근데 첫째 둘째도 중학교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해요. 미국에서 사는 게 10년 됐어요 애들 간지. 그래도 잘 살고 있네. 엄마가 안 가도. 아니, 언제 맨날, 가끔 들여다봐요? 맨날 통화하고.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오고. 막내까지 다 보내세요. 근데 막내가 조금 공부가 여기서 제가 지금은 몰라. 지금 모르는데 언니네 집에는 특별한 공부빨이 없습니다. 그냥 돈빨로 나가세요. 아, 다 돈빨이야? 예지구 앞으로는 졸업장 별 상관없어. 공부 내가 전공하는 거로 가가지고 돈빨로 가야지. 돈 없으면 얘네들도 이거 다 못 보내는데. 그래서 그런데 둘째 괜찮고 여기에는 10대 요 10대 지금 10대잖아 아이가 13살? 10대잖아요. 네. 요 10대 고비만 잘 넘기면 이 아이 또한 또 스스로 할 것 같아요. 큰 애만 벨라. 지금은 충분한데 그리고 특별한 거는 언니네 집에 공부빨이 무슨 뭐 박사 학사 이런 거 나올 적이는 아니야. 그나마 박사 학사가 나와도 돈 잘 버는 사람이 낫지. 그래서 그 외국물을 좀 먹으면서 이 아이도 같이 보내면서 10대만 잘 넘기면 특별한 적이는 없는 것 같아. 학사모는 안 보여갖고 둘다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에는 그렇고 저는 그래도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부빨이 길게 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최고잖아. 그러니까 건강하게 아이들 잘 있으면서 그러니까 언니는 여기서 있으면서 정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좋은 일도 좀 해가면서 봉사활동도 해가면서 이 아이들을 지켜내는 길은 그 길밖에 없거든요. 너무 악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먼 타국 땅에 있는 이 아이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런가.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일들을 하는 건 모르지만 간간이 생각이 나거든 그런 자꾸만 봉사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언니가 그 한 번을 뭐 요양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갔다 오면 이 아이들한테 굉장한 그 에너지가 가는 게 느껴져. 뭐 다른 사람은 뭐 기도를 해라 삼천배를 해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언니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그냥 저는 봉사 이렇게 막 어딜 가진 않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제가 도와. 그게 그거야? 네, 그거로 그런 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힘든 사람 있으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 뭐 쌀이나 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여튼 내가 아니 모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이목만 있으면 언니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고. 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보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도와주는 거. 네네. 공사 이러니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언니한테 보시하려면 언니 여기다 보시하고 절에 가서 보시하고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고 봉사. 네네. 내가 뭔가 몸으로 움직여야 해서 어떻게 하는 그야말로 그 봉사예요. 봉사라는 뜻을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는 거지 돈으로 뭐 누구를 도와주거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한 1,000만 원짜리 등 달거나 이런 보시가 아니라 봉사라고. 네네. 그러면 내 나쁜 기운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상하게 언니까지 지금 마지막 다섯 분이긴 하지만 다 특혜로 내리는 그 방법이 다 틀리네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언니한테는 봉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은 뭘 바꾸라 그러고 뭘 어떻게 하라 그러고 이런 방법이 나왔는데 언니는 뭐 가진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봉사를 하면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타국에 나가 있는 내 자손들이 특별한 탈선 없이 무사히 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계속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면서 있을 날은 봉사밖에 없다. 네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세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공짜로 김장을 어디서 담아준다든지 이런 거 다 봉사잖아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언니한테는 대단히 언니 같은 사람한테는 특별한 혜택이야 이거는. 그래서 내년까지 나가는 삼재를 그걸로 버티세요. 그리고 내 생일달이 지나면서 운세가 열려. 그리고 중간에 뭐 혹시 누가 뭐 급한 사람이 되거나 제가 이제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만약에 혹시 보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중간에 언니가 이렇게 한 거는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서비스로 얘기해 드릴게. 언니 그거 사지 마. 뭐 이 아니 그거 안 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또 나도 또 그런 데서 빠삭하게 전공이 그 원래 그런 분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대답을 빨리 해줘요. 뭘 이런 거 다 안 넣어도 돼. 언니가 그냥 저기 그럼 내가 알아들어요.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래서 대답도 간단하고 이런 거 촬영하느라고 내가 이제 길게 잡긴 했는데 사실은 점사는 되게 간단해요. 돼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그 어떤 저기요 그 선생님 저기요 그럼 그거 하지 마 내가 아마 이럴 걸. 나중에 이제 겪어보시면 돼. 신랑 누나가 미국에 있는데 원숭이 때거든요. 1월 28일인가 그렇대요. 근데 땅을 지금 판다고 내놨다는데. 거기 있는 거? 네, 여기 있는 거? 미국에 있는 땅. 그거를 몇 년 전부터 팔려고 계속 했는데 못 팔고 있어요. 안 팔리고 있고. 못 팔리는 게 아니라 안 팔리는 거야 지금. 묶여 있어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주변에 지금 또 뭐가 많이 들어왔대요.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싸게라도 내놓는다고는 하더라고. 이제는. 아니 금액 얘기해 줘봐. 완전히 안 팔리진 49, 원래 이제 60억 정도에 이제 원하는 가격인데 그 부동산 업자를 바꿨는데 그 사람은 현재 49억이면 자기네가 그걸 거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그걸 빨리 팔고 싶은 거죠. 너무 이제 노후에 힘드니까.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60억까지 내놨는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거기 막 건물들 막 들어서고 있대요. 예정이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올라가고 있나 봐요 가격이. 근데 이 얘기 들은 거는 한두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신랑하고 통화하던데. 올케? 누가 이게? 올케. 신랑 누나. 저는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매매가 되려나 내년에나 뭐 이렇게 조만간에. 아예 매매가 안 되지는 않는데 뭐가 막혔을까 이 집에서. 이걸 언제부터 내놨죠?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나중에 내가 이 언니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니까 나중에 요것만 딱 물어보라고 하세요. 지금은, 사진 보고는 안 되나? 아니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언제 팔릴 수 있는지는 이 사람 목소리 좀 내가 조금 더 깊이 봐줄 수가 있지. 왜냐하면 지금 딱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안 팔리는 것도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50몇억이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보단 더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지. 네. 전자에 언니가 막 얘기한 거는 까먹었어. 왜냐면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게 안 팔린다? 뭐 한다? 왜냐면 제가 집중을 해갖고 그쪽 라인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주소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안 팔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 언니랑 통화를 한다고 하면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다이렉트로 통화를 하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게 신이 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언니가 안 팔아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꼭 팔고 싶으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그 주소를 대고 이렇게 돼서 본격적으로 저한테 물어봐야죠. 이건 지금 가외를 물어보는 거잖아. 왜냐면 무료점사라는 게 내 요 가족만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 딱 해니까 여기서 내가 딱 멈춰지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은 해주는데 이 금액보다는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어요. 가격 조절이 잘 되면. 근데 어떨 때는 싸게 하면 안 나가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만약에 정말로 팔고 싶고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만약에 진짜로 팔고 싶고 그러면은 목소리를 나중에 확인시켜주면 네, 내가 네.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그분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전화번호 해줘서 시간 날 때 예약을 하시면 제가 그때 맞춰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이언니하고 진지하게 그 땅을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언제까지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만큼 돈을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주소를 안 돼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했는데 여기는 뭐가 막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태까지 못 팔린 거다. 근데 자 원래는 60억이라는 돈인데 내가 만약에 58억만 받아줘도 아무리 내려갔다고 치더라도 눈 하나 끔찍하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꼭 그 땅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를 막 듣든지 나팔귀처럼 듣든지 이렇게 돼갖고 아 내가 저 땅을 사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운이거든. 때 딱 그 때가 찬스에 맞춰가지고 그런 걸 우리 무당들이 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벌고 막 이러는 거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키워줘서 개뿔이나 45억도 못 받는 이런 땅을 만약에 그런 이런 곳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말한 대로 60억짜리를 58억까지 땡겨줬을 때는 매도금 줘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원래 어차피 날아가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막상 받게 해주잖아. 언제 나봤냐는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단지 조건부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지금 말한 대로 58억이라는 돈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는 뭔가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통화를 시켜주면 아, 그, 2월 달에 올 거예요. 오면 더 좋고. 그래서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까지 팔고 싶다.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왜냐면 빠른 방법이 있고, 트라이 봐가지고 진짜 빨리 추진될 수가 있고, 나도 그분하고 같이 어쨌든 얘기를 해봐야 나도 더 이상 깊은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나와가지고 이 금액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한다고 그래도 언니가 팔판인데 내가 만약에 이 금액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혼이 나한테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냐면 어찌됐든 다 쓰러져가는 이런 돈이었는데 이 돈을 다시 세워가지고 했을 때 그래서 그때는 무당의 힘이 필요한 거야.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네.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 금액보다는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나 그거 상관도 없는 말을 이 말을 내가 왜 하겠어요.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자신 있거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금방 이런 거. 물론 아픈 사람도 벌떡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나는 이런 게 더 재밌어. 튕겨주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금방 표시나는 일들이잖아. 뭐 나한테 무슨 뭐 재산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했을 때 팔아줄 수 있을 것 같아. 2월에 이거 꺼주세요. 아 2월에 얼마 안 남았다 그치? 저도 만나보고 싶다 그래갖고 아 한국에 나오시기는 하시나봐.